앞서 살펴봤듯이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투쟁 선언을 하면서 최저임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번 주초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오는 20일까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추가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미룰 것을 제안했지만 주무부처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내달 5일 최저임금 정부고시를 해야 하는 만큼 추가 논의를 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고 밝혔지만 최근 노동정책을 놓고 김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의 엇박자가 다시 한번 그대로 노출됐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주초 이성기 차관을 만난 데 이어 어제는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위원 측은 전원이 빠진 가운데 오늘 아침에 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회 복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용자위원님들이 오후에는 저는 반드시 참석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율협약에 기반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천명했지만 노동 현안에 있어서만큼은 김 부총리의 영이 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관리에 따라 내일 새벽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용자 측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아 최종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